이번 학기 마지막 기초 영어 통 번역 연습 시간입니다. 제가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어서 제가 항상 느껴내는 거는 그 교실 현장 속에서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서의 저의 어떤 존재, 저의 삶의 어떤 보람,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일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사실은 학교 현장 안에서, 교실 안에서 많이 느꼈었는데 그것을 많이 못 느껴가지고 되게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긴 인생 속에서 뭐 짧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겁쟁이면서 기계치인 내가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나름 또 처음엔 되게 어려웠지만 조금 또 이번 학기 익숙해지면서 또 나름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직접 못 만난 거 되게 아쉽고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채팅창에서 느껴내는 그 어떤 느낌들 있죠. 너무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대부분 다른 과는 반응이 사실 그렇게 없어요. 인사도 별로 그렇게 나누지 않고 이러는데 우리 반은 특히 좀 어쨌거나 너무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고 이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제목부터 먼저 읽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Scientists explain video conferencing fatigue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뭘 설명합니까?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는 게 뭡니까? 비디오 회의, 즉 다른 말로 화상 회의 피로라는 거 이런 제목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요. 아마 이전에도 화상 회의를 했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그 화상 회의가 아주 일상적인 게 되었는데 이게 어쩌면 피로감 같은 거로 나타난다라는 최근 어떤 글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습니다. Scientists explain video conferencing fatigue. This is breakingnewsenglish.com. A new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n our health of extended spells of video conferencing. Researcher and communications expert Jeremy Bailenson dubbed the phenomenon Zoom fatigue, but acknowledged the condition is not restricted to just that platform. In the past year, most of us have spent extended periods of time online using an array of video conferencing platforms. 자, a new study.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From Stanford University. 그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새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n. 오늘 많이 씁니다. 어디에 대한 결과, 어디에 대한 효과. 그래서 이 on이란 뜻은 여러분 about하고 굉장히 유사한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효과, 어디에 대한 결과. 하지만 about 안 쓰고요, on 씁니다.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Our health of extended spells입니다. Spell이란 단어가 어떤 기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extended 된 기간, 늘어난 활동 기간. 뭐 활동 기간입니까? Video conferencing, 비디오 컨퍼런싱에 대해서, 비디오 회의, 즉 화상 회의에 대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의 건강에 관한 결과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Researcher and Communication Expert Jeremy Bailenson, 자 연구이면서 소통 전문가인 제러미 베일런슨이 말합니다. DUP이란 것은 대표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다.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옛날 이제 그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영화 같은 데서 영국에서 누가 뭐 하사한다 그러니까 칼을 갖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툭 쳐주고 이러잖아요. 그때 자기를 수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너는 공작이다. 자기를 붙여주는 거죠, 일종의. 벼슬 같은 거딱 붙여주는 거, 똑같은 것처럼. 이름을 붙이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이고요. 우리가 콜도 오형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덥트란 것도 이름 붙여주는 거다. 부르다 이런 의미로 오형식입니다.
phenomenon 이 현상을요 뭐로 부릅니까? Zoom fatigue. 자, 저는 여러분하고 줌으로 수업을 안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또 다른 교수님과 줌하고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줌과 함께.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많이 할것 같아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제가 좀 약간 내성적인 게 있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가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무엇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뭘또 인정했냐면요. Acknowledged. 뭘 했냐면 The condition is not restricted to just that platform. 자, 그리고 이 과학자는 뭘 인정했냐면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접속사 대시. 어떤 이 조건이 단지 그 플랫폼이라 했으니까 그 플랫폼은 누굽니까? 줌을 얘기하겠죠. 그 줌에 의한 거에 의해서만 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 화상회의라는 것은 in the past year, 자, 지난 과거에는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have spent extended periods of time, 자, online 했습니다. 자, spend 다음에 여기는 spent죠, 과거형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뭐죠? 쓰다. 뭐 하는데 씁니까? An array of video conferencing platforms가 나왔는데, an array of라는 게 많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확장된, extend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그렇게 안 썼는데 자꾸 이게 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 요즘은 요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란 단어 나오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meant tools like Zoom, FaceTime, Skype, and Google Hangouts have been the only way we have been able to see and chat to loved ones. Many companies have relied heavily on video conferencing for meetings, and educators have used them to teach their lessons online. 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란 것은 전 세계적 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은 결국 뭘 의미했냐면요. 툴을, 어떤 도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 뭐냐면, 그리고, 이게 mean that. 뭘 의미하냐면 that er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tools like Zoom, FaceTime, Skype, and Google Hangouts 이러한 것 같은 여러 도구들이 아까 플랫폼이라는 표현 썼었죠. 이것들이 have been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way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쓰면 안 돼요. 이거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관계 부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관계 부사. 생략됐다기보다는 아예 넣으면 안 되고요. 요 대신에 only way 대신에 how만 들어오든가 한개 중에 하나만 들어와야 됩니다. We have been able to see and chat to loved ones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나는 방법. 그다음 채팅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채시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대화하는 거죠. 누구랑 채팅합니까? Loved ones. 저번 시간에 배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이 원즈란 사람은 누굽니까? 러브드란 단어가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러브드 원즈입니다. 즉,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러브드란 단어를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Many companies have only on video conferencing for meetings. 많은 회사들이 의존한답니다. Rely on, 많이, 엄청 의존한답니다. 어디에요? 화상회의를요. 뭐를 위해서? 회의를 위해서요. And educator. 회사 말고 이제는 교육자들. 저입니다. 이 사람들은 have used them. them은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글 행아웃이라 같은 그 툴들을 이용한답니다. 뭐 하려고 이용합니까? 당연히 to teach their lesson online. 온라인상으로 그들의 레슨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해보겠습니다.
Mr. Balinson outlined several factors that make video conferencing so fatigue-inducing. He said, "It is not just tiredness and eye strain from staring at a computer screen for hours and hours. It is also brought about by cognitive overload and feeling pressure to be perpetually switched on. We constantly feel we need to be in touch with friends or available for bosses, customers, or students." 자, 미스터 밸런슨 아웃라인 어떤 계략적인 걸 요약을 했다는 거죠. 계략적으로 설명을 했답니다.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Several factor라는 게 뭐냐면 바로 대시 받으면서 make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이 세 가지, 여기 물론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잡았다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몇 가지 그 요소를, 즉 요인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several factor라는 게 뭐냐, video conferencing이 어떻게 너무나 fatigue inducing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굉장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 유발하는 형용사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오형식의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so fatigue inducing이라는 형용사 패턴입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Mr. Balinson outline. 그리고 several factors에서 대표적인 이 문장의 기본형은 3형식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 대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3형식이에요. Mr. Balinson outlined several factors. 근데 이 several factors가 뭡니까? That make a video conferencing so fatigue inducing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3형식의 기본적인 거 안에 대절 안에 주격관계대명사 대절 안에는 5형식 패턴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He said, 자, 여기서는 대시 생략돼 있죠. He said that it is not just tiredness and eye strain from staring at a computer screen for hours and hours. 자,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라든가 또는 눈에 strain이라는 것은 눈이 충혈될 정도로 눈의 피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부터요? stare at이란 것은 막 응시하고 눈을 계속 오랫동안 stare at에서 나오는 거죠. from이 전치사니까 stare at에서 staring at 하고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ing 나오고 at 나오고 목적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형에서 ing 들어오는 형이라 배웠었죠. 컴퓨터 스크린을 막 응시함으로부터 생기는 피곤함이라든가 단순한 눈 충혈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것도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For hours and hours. It is also brought about. 자, 그 다음 이건 역시나 bring about, 유발한답니다. 여기서는 be, 유발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유발되어집니까? 이러한 것들이. By cognitive overload입니다. Cognitive란 단어는 인지적.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자, overload란 것은 많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과부하라 표현하죠. 인지 과부하라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Cognitive overload입니다. 뭐 뇌에서 완전히 막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뇌가 안 돌아간다는 표현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cognitive overload란 단어. 이거에 의해서 유발되어질 수 있답니다. 또는 feeling pressure. Feeling pressure란 게 뭐예요? Feeling pressure, 압박감입니다. 감정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감정이 압박감는. 그래서 압박감. 그래서 feeling pressure. 자, 어떤 pressure입니까? 뒤에서 설명했습니다. To be perpetually switched on. 계속 스위치가 켜져 있는. 계속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딱 꺼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통 나왔을 때 옛날에 이거 없었을 때는 집에 이제 퇴근하면은 그냥 집 업무를 보는데 혹이 있는 이유로 여전히 회사의 어떤 업무의 연장선이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스위치되어 있는 거, 스위치 온되어 있는 거, 스위치가 켜져 있는 그 압박감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또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스위치 켜져 있는 상태에 코그니티브 오버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약이 되어집니다. We constantly feel.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낍니다. We need to be in touch with friends who are available for both sides, customers or sons. 우리는 끊임없이 느낀답니다. 여기서는 대신 생략돼 있겠죠. We need to be.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Be in touch with. 한 단어이죠. Be in touch with. 계속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친구들이랑, 친구랑 계속 뭐예요? 소통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톡 보고,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또는 요 표현이 되게 우스워요. Available은 사용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보스가 언제든 불렀을 때, 예, yes, sir 하면서 갈수 있는 상황. Available for both sides 나왔습니다. 또는 customers, 고객, 또는 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일상화가 된것 같아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 항상 뭐 메일이 온다든가, 또그 우리 채팅창에 올린다든가. 근데 요즘은 좀 덜해요. 학기 초는 정말 뭐 정말 많이 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익숙하고 이제 궁금증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이 딱 잡히니까 덜 오는데요. 정말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뭐였나요? 제가 공지사항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은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 학기에 한 250명 가까이 학생들을 담당하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250명의 궁금증을 매주 학기 초에 매주 올려야 되는 답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제일 원했던 게 공지사항 꼭 읽어주세요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Available for you입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available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스위치 온 상태가 돼 있어야 되고 계속 접촉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했던 어떤 fatigue라는 단어 있죠. fatigue. 즉, 피로감이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게 있는 게, 요 tiredness라는 단어 좀 기억해 봅시다. tired라는 거, tired. 형용사에다 ness 붙습니다. ed가 붙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용사 느낌이 많이 나죠. 분사지만 형용사 ness 붙으면서 뭐예요? 피로감, 피로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습니다. prepare 동사죠. prepared 준비됨이에요. ness prepared는 준비하는 NES 붙으면서 준비됨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꼭 문법만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속에도 굉장한 규칙들이 많아요. 그런 걸잘 기억했을 때 tired라는 단어 아시죠? 여기에다 NES 붙습니다. happy, happiness 하듯이 명사형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그 prepared라고 ed 붙으면서 우리가 동사형 즉 동사에서 형용사형, 분사형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NES 붙는 패턴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라프 읽습니다. Valence and caution, this leads to burnout and stress and can heighten your chance of developing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 He said this anxiety can adversely affect your self-confidence. This is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aces staring at you in meetings. Balanson likens this to the stress of public speaking. This is Paul Hader. 자, balance and caution, 주의를 줬답니다. This leads to burnout. 아시죠? burnout 증후군을 이끌고 이끌어내고 and stress. 스트레스를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and can heighten your chance of developing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입니다. develop이란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develop이란 단어는 굉장히 좀 신기한 단어예요. 내재되었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develop이라는 자체가 병 같은 경우에는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병이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많죠. 안에 내재되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develop이란 단어를 개발하다 이렇게 이겨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병이 발생하다. 좀 기억 적을게요. 병 발생하다. 좀 신기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사진에 필름이 있었잖아요. 필름에서 그게 뭐 인화되는 거.
영상이 나오는 거죠. 사진이 나오는 거. 필름 속에 있던 그게 바로 인화하다. 사진이 뭐죠? 종이에다가 딱 드러나는 것을 develo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서는 developing이라는 것은 발병, chance는 뭐예요? 기회, 여기서는 확률입니다. 자, 발병 확률인데 moderate to severe depression이라 했으니까 우울증인데 그냥 일상 그냥 뭐라 하죠? moderate라는 것은 그냥 일좀 보통 우울증. 뭐 우리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근데 severe는 심각한 우울증. 즉 보통 우울증에서 심각한 우울증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발병 확률을 하여튼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He said, he는 누구겠습니까? 밸런스는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This anxiety can adversely affect your self-confidence입니다. He said that. 여기 생략됐고, 이러한 불안감, depression도 있죠. 불안감이 역으로 영향을 끼치다는 거죠. 어떤 영향을요? 우리의 자신감, 자존감 같은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is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faces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느끼고 갔어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얼굴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굴 봅니까? Staring at you. 이 얼굴들이 뒤에서 꾸며주죠.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In meetings. 예, 미팅에서요. 그러니까 저도 줌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도. 우리 또, 모여가지고 할때 보면은 그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가 그 줌으로 안 하는 게,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 칠판 뒤에서, PPT 뒤에서 숨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아, 내가 이러한 좀 공포감? 느낌?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서 여기서 엄청 안정감을 느끼면서 수업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사실은요. 자. Balance likens this to the stresses of public speaking. 그래서 balance는 이거를 비유를 했답니다. 뭐와 같다고 like에다 liken to까지 liken to입니다. liken A to B, A를 B로 비유하다. 이것을 즉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공개 연설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것을요. 그러니까 지금 줌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의 내가 커피 마시 내가 줌할 때도 저막 커피 마시고 싶고 어쩌면 제가 막 코도 좀 후비고 싶고 알잖아요 여러분 뭐 별걸 다 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저랑 했을 때 답답한지 모르겠지만 또 자유함을 느낄 거예요 뭐 옷도 뭐 그냥 뭐 제대로 안 입고 편안하게 뭐 팬티 바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혹시 저 수업 들으면 또 팬티 바람으로 또 수업을 들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요. 여러분 15주 동안 물론 이제 한주 이제 기말 남았지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 시간 코로나 동안에 아까 보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시절을 저랑 어쨌거나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함이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은 어떤 응원의 글도 많이 보내왔고요. 저한테 그걸 들으면서 되게 막 눈물 난 적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맨날 지면으로 만나지만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도 남깁니다. 여러분, 시험 기말 잘 보시고요. 제가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느껴낸 것은 취업을 하든 유학을 가든 또 한국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은 대학교 그 성적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좀 지금까지 조금 그냥 공부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주간, 뭐 1, 2주간 정말 빡세게 공부하셔가지고 학점을 잘 따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번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잘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또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우리 또 다시 만나서 소통해요.